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 K7 2.2 디젤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자, 검정색 바디에 실내가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다하다가 K7, 그랜저, G85 전부 다 베이지 시트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류 K7이에요. 올류 K7. 자, 이 디자인팩 많이 찾으시죠? 4구 안개등 많이 찾으시는데, 자, 4구 안개등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4구 안개등까지 달려있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엔카 진단, 엔카 보증까지 되는 차량입니다. SK 엔카에서 보증을 해줘요. 직접 보증, 6개월 1만까지 보증을 해주는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자, 실내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화려하죠.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입니다. 올류 K7 디자인 나왔을 때 진짜 인기 많았는데, 자, 이 차는 경제적으로 연비까지 생각해 디젤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실내에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이 베이지 시트를 보면은 그냥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들어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판매하고 싶어가지고, 구독자분들은 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저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좋은 차 소개해드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네트부터 볼게요. 불침도 없고 깨끗한 상태고요. 자, 라이트, 안개등, 그릴까지 굉장히 멋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워낙 흠집이 없네요. 자, 오른쪽부터 살펴볼게요. 면, 도장면 깨끗하고요. 문콕 전혀 없습니다. 자, 휠 깔끔하죠? 휠 보세요.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발견. 자, 앞에서는 안 보였는데, 자, 이 뒤에서 보이시나요? 이게 표현이 잘 안 될 텐데, 이쪽에 콕이 있어요. 문콕. 자, 문콕 해놓겠습니다. 제가 문콕은 해놓고요. 자, 뒤에 타이어는 새 타이어네. 뒤에 타이어 새 타이어고, 휠 깔끔하고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예요. 자,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리미티드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버튼도 빠짐도 없고 깨끗하고, 안쪽 실내 공간도 충분히, 골프백 충분히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고요. 자, 안쪽 물자국 전혀 없죠. 물자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침수 찰시 제가 100% 책임져 드립니다. 전동 트렁크도 내려오는 거 이음이 있나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왼쪽 라인 이쪽에서 앞쪽 본 모습입니다. 문콕 없죠? 깔끔하고, 마찬가지로 뒤에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자, 앞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남아있고, 휠 깔끔하고요. 자, 왼쪽 앞에서 뒷모습, 아, 문콕 없었습니다. 오른쪽 뒷문에 문콕이 하나 발견됐죠. 그거는 제가 시정을 해놓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디자인도 우수하고 휠 기스도 없는 아주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실내로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리닝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비닐 씌워놨고, 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그리고 스마트 키입니다. 버튼 시동. 아, 좋죠.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헤드업이 있습니다. 헤드업 플러스 표시되죠. 0km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이 볼륨 조절 장치, 이 블루투스 휴대폰 버튼이 달려 있고요. 키로수 95,639km, 95,000km입니다 하이에서 지금 잘 안 보이죠. 아, 이쪽 밑부분이 좀 하얘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95,000km입니다 95,000km 디젤이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루밀라 하이패스. 자,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후방 카메라, 프론트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옵션이 굉장히 많죠. 자,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 있고요. 운전석에 통풍과 열선 있습니다. 통풍 운전석에만 달려있고 보수석에는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오토스탑 기능이 있죠. 오토스탑 연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죠. 베이지 시트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인데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워크인 시트도 작동 잘 됩니다. 베이지 시트 깔끔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이 우드 모듈로 돼가지고 이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 베이지 시트와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네요. 뒤쪽 공간 볼게요. 와, 굉장히 넓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랜저 IG와 K7 대형 세단인데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공간도 넓게 포진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이 있죠. 뒷자리 열선. 자, 이렇게 올류 K7 디젤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랭카 보증도 되어 있고 베이지 시트에다가 아주 필요 옵션은 딱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 가격 공개해드려야겠죠. 9만 킬로 정도 한 올류 K7인데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1990만 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류 K7 2.2 디젤 리미티드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헤드업,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사고 안개등 있었고요. 스텔팩 들어가 있던 거죠. 그리고 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스탑,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양쪽 열선 시트,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었고요. 전자 파킹까지 아주 옵션이 풍부한 9만 킬로 된 올류 K7을 제가 1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